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너밖에 없어. 인사하세요. 하필 왜 네가 오늘 여기 앉았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젊은이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라 그래요. 듣고 싶어하는 말이기도 하고. 너밖에 없어. 평생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분은 가졌든 못 가졌든 행복자입니다. 성공자입니다. 오늘도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인생이 되어주십시오. 나 정말 너밖에 없어. 확 부담되죠. 예, 그래도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비문에 앉은뱅이가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사건을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나 또 읽으면 잊지 못할 설교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 집회도 기억이 나죠. 저는 이제 대학 시절을 아시는 대로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다녔습니다. 도중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거긴 군대 가면 군대 간 형제들에게 이제 대학부에서 주보사를 하고 있어요. 증인지라는 주보를 띠를 둘러서 주소를 써가지고 매주 붙여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매주 그렇게 정성껏 주보를 보내줘요. 그러면 그 팍팍한 군대 생활에서 그 주보 한번 받아보는 게 한 주간에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거기 좋은 은혜로운 간증들, 아 지난주에 대학부에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광고도 보고. 근데 한날은 광고를 보는데 7월달 여름 수련회 광고가 나와 있어요. 며칠부터 며칠까지. 아 참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휴가 날짜를 그 일정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왔고 이제 휴가를 얻어서 저 송추에서 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 형제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송추에서 열린 그 해, 그때가 78년도였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78년도 여름 송추 수련회는, 그 당시 대학부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평생의 아주 중요한 수련회가 됐습니다. 그때 오셨던 강사가 이제 막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들어오셨어요. 정확히 나이가 그때 40일 때인데 40세 유학을 마친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강사로 오셨어요. 당시 그분은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옥한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강사로 오신 겁니다. 얼마나 피차가 따끈따끈할 때입니까? 이제 유학을 마치고 막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쩌다가 첫 수련회를 저희 그 내수동 대학부를 맡게 됐습니다. 첫날 밤 본문 메시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 3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 미문의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앉은뱅이들이 일어났어요. 참석한 숫자는 한 4, 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대학부였는데 그때 그 4, 50명의 청년들이 벌떡벌떡 다 일어난 겁니다. 오랜 죄악의 자리에서 또 지쳤던 자리에서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형제 하나가 전라북도 이리에서 올라와 공부를 하던 친구인데 그 당시 한양대학을 다녔어요. 그 친구는 집도 잘 살았고 인물도 좋았고 내가 봐도 멋지게 생겼어요. 킹카 중에 킹카죠. 모든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 당시 키가 한 1m 78, 80 거의 가까이 되는 아주 큰 키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뭐 예배고 뭐고 다 엉망이 됐어요. 순서가 다 무너지고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님이 몰아가시는데 이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되었던 일정보다 하루를 더 늘려가지고 가시겠다는 목사님을 우리가 그 정문 입구에서 가로막고 하루만 더 하자고 뭐 그렇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줬던 수련회였는데 그때 참석했던 그 한 줌의 모래밖에 안 되는 청년들이 온전하게 한국교회 앞에 지금까지 풀타임 워커로 헌신이 되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느꼈던 것은 말씀의 강력한 파워도 파워지만은 아, 설교 한편에 인생이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인생이겠습니까? 설교 한편에 역사가 바뀔 수 있구나. 스데반 설교. 당시에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둘러섰던 무리들이 돌을 던졌죠. 근데 그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던져지고 심어졌던 그 말씀이 발화하고 싹이 나서 훗날 유럽을 뒤집어 엎는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심정으로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송태근이가 하는 설교로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어미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앉아있다라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주님 무릎 앞에 말씀을 듣던 심정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눅눅하고 축축했던 저 심령 깊숙한 곳에까지 빛으로 말씀으로 조명하셔서 건드리시고 만지시고 소성케 하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3장 1절을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 자막으로 시편 55편 17절을 한 절 같이 좀 읽읍시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막을 좀 두십시오. 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루에 몇 번입니까? 이것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녁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 계산을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어두움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의 의식 세계 속에는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정한 시간에 세 번 기도를 하는데 이건 아주 오랜 전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9시면 여기에다 몇 시간을 더해야 우리 시간으로 제대로 환산이 되냐 하면 6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그럼 몇 시가 됩니까? 오후 3시가 되죠. 예.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란 뜻입니다. 자, 그때 누가 올라가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요.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으나 사실 여기선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두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 이름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두 명이라는 숫자예요. 자, 히브리서에는 숫자마다 의미가 있고 개념이 다 담겨져 있죠? 이는 무슨 수입니까? 증거의 수, 증인의 수입니다. 자, 이 두 명이 증거의 수, 증인의 수로서 등장할 때는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펼쳐질 사건이 역사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의미를 담은 사건이라는 것을 두 증인의 수로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거나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 될 때는 반드시 둘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 사건을 겪게 만들고 경험토록 만드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펼쳐질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이 정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러 들어가다가 어떤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2절에서 한번 전체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사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 앞을 좀 보십시오.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카메라 렌즈는 좁은 현장을 자세하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성전에 미문이라는 입구가 있는데 문이 있는데 그 옆에 거린 하나가 매일 사람들의 업혀서 구걸을 하는 초라한 행색의 사나이를 조명하고 있어요. 우선 이 거린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이 미문이라는 곳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이 미문이 무슨 미문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밑자는 아름다운 밑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이 문에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어요. 골든 게이트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가 하면 별명이 아니라 그 문이 실제로 황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용이라든가 그 화려함은 어마어마해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의 문을 왜 그렇게 만들었나? 그리고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떤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을까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입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헤롯은 혈통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에서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통치는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협조를 안 해요. 픽픽거리는 거죠. 꼬래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유독 까다로운 걸 알거든요. 날 이게 정치적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아, 이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종교적인 어떤 혜택을 주면 마음을 동조하지 않겠나 싶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 땅의 그러니까 수도죠. 이 도시의 4분의 1가량의 어마어마한 대지를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무지막지한 재정을 들여서 성전을 지어요. 종교심이 강하기 때문에 성전을 멋지게 지어주면 좀 나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서지 않겠는가. 이런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거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헌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무지막지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심벌이 이 미문이에요. 아주 그 문짝은 황금으로 입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교회 건축사를 보면 교회들이 그 정문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였어요. 이때는 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 당시에도 건축이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완공이 안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 가면 정문에다가 가장 공을 들입니다. 막 외제 대리석에다가 난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 교회 저 문은 후문인지 정문인지 헷갈려요.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그렇게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 미문이에요. 이 미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충족해 하는 문인데다가 그 문으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그 자부심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허영과 교만이 녹아져 있는 대표적인 상징적 문이 바로 이 미문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문 옆에 자기 힘으로도 올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거린 하나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거기다가 매일매일 던져지는 인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존을 해요. 이 사람은 생존을 하는 수단이 뭘까요? 바로 그 유대인들의 예배자들의 종교적 허영심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 종교적 허영심은 이런 겁니다. 그 문으로 출입하는 그 자긍심과 그 문이 갖는 종교적 허영심과 함께 그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틀릴 수 없는 선택받은 예배자로서 이 황금문을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온갖 넓은 술과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예배하러 들어가요. 그런데 그 옆에 거지들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제를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도록 원리를 가르쳤지만 외식주의에 뿌리 박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법은 모르고 광장에서 소리쳐 기도하고 시장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구제를 할 때도 제스처를 아주 크게 과장되게 써가지고 여기 있어 하고 던지거나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종교 행위와 구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적 허영심을 건드려서 먹고 사는 인생이 이 거지예요. 여러분, 이 거지는 누굴까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허영이 가득한 예배자 속에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또 다른 한 인생을 설정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지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 허영이 가득하고 교만의 상징인 저 문으로 들어가는 예배자 속에 웅크리고 감추어진 또 다른 하나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림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오늘도 무엇을 바랄까? 구걸하는 인생. 이게 우리 예배의 요소 속에 허영심이 가득한 예배자 속에 빼곡히 감추어진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으로 들어가다가 이 사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가 이제 절정에 이르고 있죠? 그 휴가를 떠날 때는 서점에서 시집 하나쯤 사서 가방에다 꽂고 길을 떠나면 굉장히 그 심성을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시집 하나 정도 챙겨서 떠나십시오. 저도 시집을 잘 봐요. 그리고 좋아하고 쓰기도 해봤고 그런데 아침에 깨고 읽으면 찢어버려요. 창피해가지고 뭐 이런 걸 썼나 싶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뭐 오래된 시고 너무 유명한 시니까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은 오늘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몇 토막 적어왔습니다.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무심히 길바닥에 그냥 잡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불러주고 내가 눈여겨주고 호흡을 넣어주는 순간 그 잡풀이 내게로 와서 뭐가 됐다고요? 꽃이 되었다고요. 꽃이 되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이 성전에 들어갔나요? 이 거지는 오늘 처음 여기 나와서 영업을 시작한 겁니까? 수십 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매일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이 사도들도 여기 처음 들어가는 길은 절대 아니에요. 지겹도록 정한 시간에 뭔가를 기도하러 이 성전을 출입했을 것이고 그 미문에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앉아있는 그 거지들을 매일 보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거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웬걸 오늘은 두 사도가 자기를 주목하더니 자기를 불러줘요. 우리를 바라보라. 여러분, 뭘까요? 무엇이 이 무심했던 관계를 이렇게 생명으로 이어줄까요? 위로부터 임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제의 사도들이 아니에요. 오순절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네 것 내 것이 없어지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확인하고 복음의 교제와 기쁨이 있었어요. 이 사도들은 어제의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해가 어제 떴던 해가 아니에요. 달라요. 무심히 지나쳤던 수많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무심히 버려진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옵니다. 불러요. 나를 주목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나 할게요. 몇 년 전에 요 가까운데 구로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구로동에 가면 동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꽤 큰 교회인데 현대식으로 아주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든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각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건 남이 시간을 뺏는 거거든요. 지각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각하는 사람은 일단 삶의 태도가 거의 성실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부러 일찍 갑니다. 그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목양실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정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 간증 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청년 시절에 총각 시절에 충청도 분인데 충청도 시골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을 했대요. 반사를 한 거죠. 반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꼭 그 동네 덩치가 큰 자폐증을 앓는 머슴 하나가 뛰어들어와서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니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젊은 혈기에. 그래서 처음엔 나가 빨리 안 나가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나요? 정상이 아닌데 아이가. 그 나중에는 몽둥이로 막 때렸대요. 나가라고. 이 자식이 어디서 예배를 방해하냐고. 나가! 그러고 막 때렸대요. 깼나요 이제 잠이? 미안할까봐 그쪽은 안 쳐다보고. 그러고 이제 애가 이렇게 애를 먹이는데 그래서 결국은 때려서 내쫓았대요. 여러 시간을 여러 달을 그렇게 이제 애를 먹이더래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도 이제 서울 올라와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후덕한 사모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죠. 사모는 좀 후덕해야 됩니다.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아주 아이가 잘생기고 머리가 좋고 신앙이 좋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아이는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그리고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딸인데 너무 이뻐. 정말 미스코리아 뺨칠 정도로 이뻐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자기 성이 이시니까 루라라고 짓자. 루라. 너는 이쁜 만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실제 루라라고 지었어. 이름 이쁘죠? 루라, 이루라. 예. 그렇게 이름 짓, 그 시대 그렇게 이름 짓기도 쉽질 않아요. 이름은 이게 오래 쓰는 거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촌스럽지가 않아야 되거든요. 루라는 지금도 이름이 이뻐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최 목사님이 딸을 낳는데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골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결국 이름을 지었어요. 딸인데 깃들서에다가 윤택할륜 서윤이 이쁘죠. 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를 고려했는가 하면 얘가 나중에 유학이라도 가면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좋도록 그러면 윤이 이렇게 부르면 미국 애들 거의 끝에 이름을 부르거든요. 윤이 그러면 발음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최서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루라 얼마나 이름이 이뻐요. 그래서 애를 아주 이쁘게 잘 키웠는데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애가 표정이 이상해지고 태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제 여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심한 자폐증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하늘이 깜깜했겠죠. 이렇게 이쁜 딸인데. 그런데 아이가 이제 몸이 커가니까 엄마가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 아이들은 막 괴력이 나옵니다. 저도 자폐증 아이들을 몇 번 대해봤는데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장애를 앓는 아이를 둔 부모들 가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이 많아요. 온 가정이 피가 말라요. 그리고 시들어갑니다. 가족이 병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회의 시스템이 좀 이렇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복음적 차원에서 대신하든지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걔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수근수근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목사 집안에 저런 애가 났을까? 막 안 그래도 이 다친 상처에다가 막 소금을 뿌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진짜 못됐잖아요. 또 징벌 신앙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떡하나? 목회를 접을까? 근데 그건 소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그 얘를 어떡하나 하다가 그만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할 수 없다. 마음이 아프지만 입양을 보내자. 다 수속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 하나가 남았는데 집에 편지 한 통이 온 겁니다. 딱 열어보니까 맨 위에 제목에다가 친자 포기 확인각서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문서를 받는 순간 가슴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그때부터 가슴이 후두루들 떨리면서 손이 떨리면서 도저히 사인을 못하겠더래요. 찢었어요. 찢고는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강단상에서 매 시간마다 선포하는 목사가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거 하나 감당 못해서 어쩌자고 외국에다가 보낼 생각을 다 했을까? 내가 미쳤지. 미쳤지. 제정신인가? 회개가 쏟아지는데 막 그런 회개는 처음이었대요. 자기 전 인생을 털어서 그렇게 오열이 멈추지 않는 회개는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회개를 하는 가운데 뿌옇게 새벽이 밝아오는데 저 기억의 창고에서 먼지를 툴툴 털고
성광처럼 번쩍하는 기억 하나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고향교회 그 자폐증을 앓던 그 아이. 한 번도 그 아이를 생각을 못했대요. 고향을 떠난 이후에. 근데 하필 그 통에 잡아가던 회개하던 그 새벽에 그 아이를 기억해 하시는데,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딸 아이 이름을 이루라라고 짓도록 하셨구나. 해서 이 목사님이 사절을 털고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저 강원도 지금 양평 지나면 홍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양지 바른 곳에다가 아담한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처럼 가정에서도 포기하고 사회에서도 버려진 아이들,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목사님 대회가 직접 지금 키웁니다. 이 목사님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교회는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나는 평생 이 딸을 통해서 주신 이루어야 될 이 사명을 이루면서 이 일을 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툭 던진 말씀이 오래오래 지진 후 여진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요. 목사님, 아무리 큰 인생의 짐도 성령 받고 회개하니까요, 내 인생의 날개로 바뀝니다. 그런 말을 해요.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무리 무거운 인생의 짐도 성령 받으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뭐가 돼요? 날개가 되더래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 생존을 위해서 미문에 앉아있던 거지입니다. 그런데 성령받은 사도들이 주목하여 바라봐주고 부르면서 말씀 앞에, 영광 앞에 주목해 하니까 이분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가 갖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4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다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드디어 참된 예배자로 회복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설립케 하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지입니다. 참된 예배자입니다. 믿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하루 생존을 위해 구걸하던 이 거린이 성령이 임하고 생명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노래하는 자, 예배자가 되었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중간중간 설명이 있을 때는 멈춰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뭐가 가득해요? 뼈. 죽은 시체가 아니라 그 시체를 뛰어넘어서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느 정도 오래된 뼈인지 아시겠죠? 아주 말라버렸어요, 뼈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넌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뼈들이 청취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건 하나의 선포요,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심령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심어지면 언젠간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줄기가 솟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던졌던 설교, 그 설교 듣고 돌팔매질해서 상대를 죽였던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던져졌던 말씀이 싹이 나고 폭탄처럼 심령 안에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을 뒤집는 선교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 말씀이 이해 안 돼도, 무심히 듣는 것 같아도 들어두세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뼈들은 반응할 수가 없어요. 5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너희 속에 뭐를 넣으리니? 생기. 뭘 얘기할까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호흡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마른 뼈도 일어납니다. 뭘로 일어나는가 한번 보십시다. 10절을 바로 넘겨주세요. 10절. 자, 다 같이 10절 한 절만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뭐로 일어났어요? 골짜기의 시체보다 더 비참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자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섭니다. 믿습니까? 우리 3.1교회 이런 부흥이 다시 한번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상태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같아요. 재정도 갖추었고 인적 자원도 갖추었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이상 꼼짝도 못하는 생존을 위해 급급한 앉은뱅이 같아요. 생기가 없어요. 오늘도 이 성령의 바람이 이 삼천리 반도강산 저 황폐하고 척박한 땅 평양에서부터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불어 임할 때 그 선봉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참된 예배자로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참된 예배자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결론입니다. 첫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첫 기적이었어요. 자, 그럼 이 기적은 뭘 내포할까요? 단순히 그냥 다리 쓰지 못하던 사람이 힐링돼서 고쳐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도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더 근본적인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나라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 믿습니까? 이제는 그분의 나라가 임했고 그분의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중요한 사인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하늘나라의 분소요,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서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면서 하나의 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여기에 우리 3.1교회가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기도로 들끓는 가운데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생기와 같은 바람이 죽은 뼈들 사이에 들어가서 저 눅눅하고 축축한 죄악 깊은 곳에, 얽매였던 곳에, 죄의 짐에 폭탄처럼 부어져서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